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들이 International Journal of Hypothermia에 게재된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International Journal of Hypothermia는 세계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SCI 2급에 대한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의 제목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한 종양학에서의 고온온열 효과 개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어에 대한 논문의 제목은 Improving Efficacy of Hypothermia in Oncology by Exploring Biological Mechanism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나탈리 반 덴 템플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그로닝젠 유니버시티의 메디컬 온콜로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논문은 토탈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내용도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좀 3부로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1부에서는 논문의 개요와 이제 매크로스코픽이라는 이제 거시적인 고온 온열 치료 영향,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히트샥 리스폰스, 단백질이 열 충격에 어떻게 반응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 세포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고열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뮨 시스템이라는 면역 체계가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DNA가 어떻게 리페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2부에 이제 담았고요. 이제 마지막 3부 영상에서는 이 1부와 2부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또한 이제 하이퍼테르미아가 이제 고온 온열 치료에 앞으로 나타날 미래 기술들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압수수색에 대한 초록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암을 치료할 때 하이퍼테르미아, 즉 고온 온열 요법이 방사선과 화학 치료의 효과를 증개시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고온 온열 장비에 대한 이 히팅 능력, 가온 능력이라고 하죠. 이 히팅 능력과 또 열을 측정하는 것, 온도를 측정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측정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인 개선이 있었고, 또 그 결과로 고온 온열 치료에 이런 임상에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항암 및 방사선 치료할 때 병행해서 고주파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들을 통해서 고온 온열 치료 시 발생하는 생리학적이고 분자적인 효과에 대한 그 이해,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본 논문은 암치료를 할 때 고온 온열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이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보다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화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 온열이 종양세포에 미치는 많은 생물학적 영향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진다면 궁극적으로 새로운 치료 법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온 온열 치료의 분자적인 효과인데요. 보통 이제 종양의 이제 DNA가 복구되는 이 필수적인 세포 과정에서 새로운 병행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약물을 이용한 DNA 손상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고온 온열의 다양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생물학적 영향들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치료 효과들의 중요성을 미래 치료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본문의 서두 부분과 고온 온열 요법의 거시적인 영향에 대한 서술한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하이퍼테르미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히팅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부의 열을 가지고 와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팅, 곧 열 자체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방사선 치료면 약물이라는 화학요법을 병행할 때 이 치료 효과가 상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지만 모던이란 단어를 씁니다. 현대적인 고온 치료는 1980년대부터 임상에 적용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연구에 따르면 이 고온 온열 치료 시 설량, 곧 영어 표현에서는 도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설량에 따라서 생물학적 세포 변화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 치료의 정의는 적용되는, 어플라이 되는 온도와 그리고 바디, 신체의 어느 부위를 히팅할 것이냐, 가열할 것이냐에 따라서 열 치료법을 논문의 저자는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온도로 분류를 한다면 통상 하이퍼테르미아라고 부르는 이 고온 온열의 온도는 39도에서 45도 사이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45도 이하의 온도로 치료하는 걸 마일드 하이퍼테르미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45도 이상의 온도로 치료하는 것을 thermal ablation이라고 저자는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일드 하이퍼더미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영상의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요. 이 논문의 저자가 사용한 마일드라는 단어는 최근 미국의 ST마키나 또 유럽의 에소하키의 발표자들을 보면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통상 42도 또는 42.5도로 치료할 때 순화된 열치료, 바로 마일드 열치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39도에서 45도 사이의 온도로 치료할 때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을 히팅, 가열하느냐에 따라서 홀바디라고 하는 전신온열치료, 그리고 위전온이라는 국부온열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칼이라는 국소온열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듯이 전신고온온열치료는 우리 몸의 온몸을 가열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리전이라는 국부온열치료는 신체의 어떤 부위, 기관을 가열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로컬이라는 국소온열치료는 해당 종양 부위만 가열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 온열치료가 되면 치료가 되려면 반드시 이 하이퍼더미아 장비의 기능이 열을 모을 수 있는 포커싱과 그리고 해당 부위를 타겟팅할 수 있는 포커싱과 타겟팅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야 로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온 온열치료의 적용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치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만든 영상에 고온 온열치료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 온열치료가 모던이라는 현대적 온열치료가 적용되는 1980년대를 전후로 이 방사선 치료와 고온 온열치료를 병행한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요. 이 방사선 치료 시 고온 온열이 종양의 민감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암 치료하면 설지칼이라는 외과적 수술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케모테라피라고 하는 항암 치료로 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고온 온열 치료, 하이퍼더미 트리트먼트라는 고온 온열 치료가 병행되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온 온열 치료 연구 분야는 이 고열, 하이퍼를 더미하는 이 고열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신체 적용할 수 있느냐, 더불어 로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소적으로 열을, 모아진 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바꿔 얘기하면 열을 모은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국소적으로 열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커싱과 타겟팅이 되는 레디에이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모아진 열을 어떻게 또 측정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easuring tool이라는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임상에서 환자에게는 최적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 결과들을 페이퍼, 문서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을 이용한 암치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불러온 연구 분야가 바로 생물학적인 분야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온 온열 치료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 보면 strive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온 온열이 종양에 미치는 많은 세포 및 생리학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임상에서 고열을 사용하는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저자는 그만큼 이 생물학 쪽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고온 온열 치료에 이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학술지에서 이렇게 혁명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레볼루션이라는 이런 단어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저자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acroscopic Effect of Hypothermia라는 고온 온열의 거시적 영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뭐 사회의 경제적인 현상을 배우는 것도 아닌데 저자는 거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마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온 온열 치료의 효과를 논의할 때는 그만큼 우리의 그 의학적인 관점을 넓고 크고 그리고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로 거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온 온열 치료에 따른 초기의 생리학적 변화 중에 혈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종양 내에서 혈류 흐름의 증가는 미세 환경 조건 하에서 종양의 방향은 중요한 팩터 요소가 됩니다. 곧 이 종양 내에서 산소가 부족하다. 여기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이폭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산소 그리고 산성인 세포는
이 히팅 열에 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혈류 흐름의 증가는 세포의 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온 온열의 거시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히팅 타임과 그리고 템퍼레이처, 온도에 따라 몇 도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했냐에 따른 그런 생물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온도와 어떤 종양인지에 따라서 혈류 흐름의 증가와 유지 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적정 온도를 벗어나는 고온의 경우에는 내피 세포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혈관의 손상을 입게 돼서 이제 혈류 흐름이 오히려 이제 디크리징 감소하거나 출혈을 초래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열은 종양 내의 혈관 붕괴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종양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감소시켜서 고온 온열 치료 시 효과를 증진시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마일드 하이퍼라는 온도로 가열한 후에 혈류 흐름이 개선된 영양들이 최대 24시간 지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임상적으로 고온 온열 치료와 방사선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한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혈류 흐름의 증가는 우리가 약물, 케모테라피라는 약물 전달을 증가시키는 열감성 리포솜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감성 리포솜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리포솜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더미아 치료할 때 약물이 우리 몸에서 좀 더 활성화되는데 이 리포솜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 그림이 올라올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 그림 한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미지를 영상에 올려드릴 건데요. 이 그림 한 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크로스코픽이라는 거시적 혈흐름에서 보면 혈류 흐름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 혈류 흐름이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프로테인에는 단백질의 열충격이 가하게 됐을 때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세포막에 멤브라인에 어떤 효과를 주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면역 체계인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면역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DNA가 어떻게 리페어 되는지 이런 A, B, C, D, E에 대한 플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플로우는요. 어떤 한 부분 쪽에서 본다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몸을 히팅했을 때에 이 우리 혈류의 흐름이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섯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 한 장이 하이퍼더미아 치료할 때 우리 몸의 치료 효과의 개선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메커니즘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2부의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히트착 프로테인들이 형성이 되고 그 히트착 프로테인들이 다시 우리 몸에 나와서 어떻게 NK 면역세포가 더불어서 우리 몸에 활성화되면서 개선된 T세포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멤브레인 측면에서 세포막에서 어떻게 반응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 면역체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런 것들을 2부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